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의 SM7입니다. 이 차량 2007년식 약 16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4.9mm 정도 나오네요. 약 6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듀얼 머플러 보시면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것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겠는데요. 먼저 엔진 쪽 보시면 엔진 오일 팬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쪽 보시면 성능 기록부상에 미세 누유 찍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누유 흔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미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활대링크, 타이로드 핸들, 로함까지 유격 이탈, 부식, 손상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8mm 정도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60% 수준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 정도 나오네요. 이 차량 엔진오일은 한 번쯤 점검 받으시고 교체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옆쪽으로 스티어링 휠 오일도 적정량 들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편 안쪽으로 보면 브레이크 오일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보셨을 때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오일만 한 번쯤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62,297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앞자리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면 연식 대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상처 외에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센터 페셜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 있습니다.
조수석 보시면은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오염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연식 대비 크게 터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말끔합니다. 범퍼 쪽도 크게 큰 흠집은 없는데요. 다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릴 부분 손상 없고요. 옆쪽 오셔서 헤드라이트와 범퍼 쪽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약간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쪽 큰 문콕 자국이나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핸더도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다만 범퍼 쪽 보시면은 약간의 쓸린 자국과 곳에 상처 있다는 것, 트렁크 위쪽에도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상처들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범퍼 옆쪽에도 쓸린 자국 있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리어 핸더 쪽 보실 건데요. 리어 핸더 아래쪽 보시면은 쓸린 자국 있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도어 쪽 보셨을 때 큰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없습니다. 곳곳에 약간의 미세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드미러 마찬가지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프론트 핸더에도 약간씩 미세하게 있다는 점,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곳곳에 쓸린 자국, 리터치 흔적들 있었지만 연식 대비했을 때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SM7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준수한 컨디션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I...